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봤죠? 지금 종이 절약하려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여튼간에. 그럼 이거는 여러분 생각에 이럴 때는 그, 나이 들고 노안인 사람 잘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그런데도 그 나쁜 놈들은 이렇게 국가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와요, 요새. 이렇게. 이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세로로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파트 등기부인데, 모라세스 여기 집합건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말소사항 포함도 있고 유효사항도 있고 그런데 유효사항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등기부 보면, 여러분 등기부 보면, 이 등기부 보면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이 전 2번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원래 등기부는 처음에 1번이 보존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뀌었으니까, 을로 바뀌었으니까, 이 보존등기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떼어주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이걸 우리가 유효사항만 떼어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요만큼 종이가 절약되잖아요, 지금, 떼어주는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전 2번이 뭐냐면, 전, 이 전 2번이면, 원본은 앞전 자, 원본은 몇 번이라는 게 원래 번호가 2번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런 거 이제 몰라갖고 전화 가끔가 와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인천에서 옛날에 한 15년 전에 그 앞에서 네 번째 자리에 앉아서 항상 듣던 사람인데, 내가 그러잖아요. 15년 전에 그 어떻게 기억해 그거를? 다름이 아니었고요. 뭐 그래서 그 등기부상에 뭐 가로 열고 전 뭐라고 썼는데, 맨 처음 이거 나왔을 때 맨 처음 뭔지 몰라갖고 물어보신 분 많으세요. 뭐. 전이라는 게 뭐라고? 원본이죠. 앞에 원본은 원래 번호가 몇 번이라는 게 2번. 그럼 이 등기부 뜰 때 앞에 이건 말소사항 포함이 아니라 뭐라고 쓰였어요? 현재 유효사항이라고 돼요. 현재 유효사항만 띄워준 거예요. 전에 저당권도 말소되고 이런 건 안 띄워져. 현재 효력만 있는 건 띄워주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래, 현재 유효한 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것까지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뭘 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소사항 포함을 띄워야 돼. 말소사항 포함해서 다 띄워달라. 네. 포함해서 돼. 그 이해하시죠? 그래요. 근데 그런 만약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근데 뭘 물어보라는 뭐라 얘기냐면 아는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라는데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아는 게 없어요. 하여튼 자, 오늘 조금만 더 하죠.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거기 그 신청 절차 있죠?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거기 63쪽 있죠? 등기 절차 총론 나오죠? 등기 절차 총론 그 절차 총론 이거예요 지금 절차 총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적격이에요 적격 아까 얘기했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적격인데 거기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넘겨보시면 자 거기 68페이지에 2번 68쪽 2번 등기인청행위 유효권과 구체적인 고찰 그래서 1번 뭐라 했어요 등기인청의 적격 나오죠 그래 적격 나오는데 거기 적격이 이제 문제되는 자 그래서 그 적격을 별표해두세요 거기 별표 좀 해두시고 별표해두시고 자 이 적격 얘기 나오는데 적격은 등기명의 적격에서 거기 그렇게 의의가 이렇게 써있어요 자 뭐라 써있냐면 등기신청의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등기사건에 대해서 신청한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정당한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예요 등기인청 절차에 있어서 등기명의 내지 등기명의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느냐 그 얘기죠 등기명의 내지 그 명의자가 이제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도인 매수자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자, 1번 뭐예요? 1번. 자, 1번에서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줬는 게 누구예요? 박보검이죠? 박보검. 그러면, 박보검이 누구한테? 송혜교한테. 요새 뭐 드라마 뭐 하는 것 같은데. 송혜교. 자, 뭘 팔았어? 이거 집 팔았죠? 그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박보검을. 등기? 의무자. 얘는 뭐라고? 송행격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등기? 권리자.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냐. 그게 바로 적격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등기? 명의 된다 그랬죠? 명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이 이게 법인이 있다 그랬죠? 법인.
그럼 예컨대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다음 중 등기 신청 적격입니다. 좀 몇 년 됐어요. 아, 10년 됐는데 그 답이 쭉 이렇게 하면서 답은 5번에 있었는데 2번에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한정치산자란 말을 요새 안 한정치산 요새 피한정후견이 이렇게 나와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한정치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정치산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라고 다음 중 신청 적격자가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린 사람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답은 5번이었는데 이 여기서 이제 쭉 보다가 2번에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자 연필 갖고 왔다 다들 이렇게 왔다 다들 한 2분은 소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즐거면서 뭐냐면 맛이 갔는데 맛이 그랬던 사람 많아요. 어? 그러면 자 신청 적격자의 기준이 뭐라 했어요? 요건이 뭐라 했어요? 얘 죽어서 살아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같이 거기다 대고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해주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시험장 가서는 즐거우면서 맛이 갔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게 그게 문제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무조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맛이 갔든 말든 뭐하다면 살아있다면 걔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등기부상에 뭘 써야 되니까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 맞췄죠? 그럼 다 뭐가 되는 거니까 등기부상의 명의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안 되는 사람 거기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69페이지 그거 나오죠? 태아 나오죠? 이 태아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법학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태아가 있죠? 지금 태아가 있죠? 태아가 있는데 이 어머니에서 이 태아가 이 우리가 이제 민법에 그런 거 배웠어요?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없죠?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란 말 들어봤어요? 조건과 기한이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거? 배웠어요? 민법 간단하게 조건과 기한 같은 거 들어봤어요? 그거? 그래. 그러면 조건은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기한은 확실하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왜 이걸 이제 민법학자들이 뭐예요?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조건을 보세요. 그럼 이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죠? 100% 나와요? 100%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애 낳다가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갖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해 불확실해? 그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응?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정지 조건이라는 건 스탑. 스탑이니까 뭐예요 이거. 얘 권리 인정을 인정한다는 얘기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인정 안 한다. 그래. 어? 그게 정지 조건설이에요. 한마디로. 정지. 해제는 뭐예요? 풀어진 거죠?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습상속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대습상속 하는 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사망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대습상속 받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처럼 논리적이에요. 그냥, 그거, 이게 아니에요. 다 뭐가 있어요, 이거?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근거가 다, 근거가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제가 걱정할 것은 이제 이렇게 민법을 하다 보면 이 논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논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막 그 깊게 빠져갖고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건지 학문하는 건지 그 까먹어갖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분은 갑자기 독일 판례를 연구하고 막 그러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주의해야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정지조건서를 꼭 알아야지 부터요? 몰라도 부터요? 몰라도 부터요. 태아하면 뭐라 생각하면 돼요? 살았어요? 아직 안 살았어? 그래요. 그 생각하지. 기준이 그거라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에요. 그럼 태아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나오고 그러죠. 사단재단 나오고 나오는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그거예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우리가 보통 뭐예요 표현할 때 인격 없는 사단재단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뭐예요? 법인이 아니라 뭐라고 법인등기를 안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비법인 얘기예요. 자, 이 비법인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 사람하고 뭐예요? 자연인 사람하고 누구는, 이 법인은 다 뭐예요? 등기부상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근데 법인이 아니라 뭐라고? 비법인 얘기죠? 비법인. 이 비법인은, 자, 뭘 안 했다는 얘기니까, 법인 등기를 마쳤다는 얘기, 안 마쳤다는 얘기, 이거. 안 마쳤다는 얘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인격 없는 뭐라고 얘기한다? 없는 사단과 뭐예요? 사단과 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 없는 사단재단 얘길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종종 문중 있죠 문중. 그러면 이 문중이란 말은 시험지 안 나와요. 문제 안 나는데 이 문중은 종중보다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냥 김해 김씨 하면 종중이에요. 그죠? 밀양 박씨, 그죠? 해조씨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종중이에요. 근데 이 종중에서 파가 있죠. 무슨 김해 김씨 무슨 석성공파, 김해 김씨 뭐예요? 무슨 사면파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문중이에요. 이제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꼭 와서 이제 어떤 분을 보면 물어보는 거 보면 꼭 뭐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만 꼭 와서 물어봐요.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문중이 뭐예요? 문중 뭐, 그, 아니, 수업 시간에 그거 필요 없다. 얘기 좀 하지 말라는데 꼭 와서 물어봐요. 문중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 물론 뭐예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못 들어서 그냥 참고 삼아 물어보는데 그 진지하게 물어보지는 마시고, 그냥 지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예컨대 뭐예요? 교회 사찰 친목회 많아요.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정당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종중당 얘기를 한번 해보자. 종중당.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하나 있을 때 이 땅이 하나 있을 때 소유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게 되면, 그런 거 배웠어요? 공유 관계다, 합유 관계다, 그런 거 배웠어요? 총유 관계 이런 거 배워, 들은 적 있어요?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하여튼, 여기도 A반, B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튼 간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여튼 간에. 그러면, 이 민법에서는 뭐예요? 민법에서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뭐라고 다수라면, 다수죠? 이 다수라면, 이 다수일 경우에, 이 관계를 뭐예요? 이 관계를, 자, 무슨 관계다? 이렇게 뭐예요? 공유 관계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무슨 관계라고? 총유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유 관계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유 관계는 뭐예요? 공유 관계는 민법상. 이렇게 뭐예요? 민법상.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지분. 합의 관계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근데 총유는 뭐예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자, 왜냐면, 이 총유 땅이 뭐예요? 총유 땅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종중 땅이에요. 그나마 종중 땅은, 지분도 없는데도 뭐예요? 꼭 집안에 어른 하나가 팔아먹죠? 아, 저희 집도 당숙께서 훌륭한 분이신 다 팔아먹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막내신데, 야밤에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증조부하고 고조부 있죠? 증조부, 이게 증조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부모님만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옛날에 법적으로 금지됐는데 용감하게 뭐예요? 그 선상 가셔갖고 그 묘지를 그 옮기셨답니다. 그 먼 거리를 옮겨. 그 부모님,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그 저기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땅 사셔갖고 저기 모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안 줘도 팔아먹는데 만약에 이 종중 땅에 지분 줬다는 난리가 나죠.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이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냐면 공유 등기는 이렇게 공유자 갑 공유자 갑 그 다음에 뭐예요?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등기부에 뭘 표시해요? 지분 표시를 해요. 근데 절대 이 합의는 민법상에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누기는 나눠 이렇게 뭐라고 합의자 갑이라고 합의자 을이라고. 근데 뭐가 없어요? 등기부상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등기부상에 합의 지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절대 지분 표시를 안 해요. 그냥 합의자 가 합의자 을이. 근데 이 총유재산은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다 뭐예요? 총유자라고 쓰면 안 돼. 등기부상에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 쓰니? 그냥 뭐라 하냐면 옛날에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큰 장손 있죠? 장손이 이런 거 등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걔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장손이 장자임을 해놓으니까 장손이 뭐예요?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내 거다 그러고 항상 김해 김씨하고 종종하고 그 손자 새끼하고 뭐하고 이거 항상 뭐 소송했어요. 그래서 소송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말 많죠? 그래요. 그 소송하다 보니까 국가가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그냥 비법인 이름으로 여기다 뭐라고 김해 김씨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자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그 명의로 그 명의로 김해 김씨라고 하는 그 명의로 아니면 교회 하면 무슨 저 예컨대 말이에요 이게 올풀이 뭐 올풀이 여기 바로 무슨 교회 있더라 여기 바로 옆에 있던데 세종교회인가 그래요. 그 세종교회는 등기부상에 뭐라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세종교회라 쓰는 거예요. 그 장로나 뭐예요? 장로나 목사님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명의로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비법인 나오면 중요한 게 거기 자 권리는 사단재단 나오죠? 사단 나오는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자 거기 그 쌍가 반가로 3번 나오죠? 거기 그 1번부터 1번에 이렇게 써 있죠.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인 청을 뭐예요?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은 종중 문주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서는 자, 거기 그 사단 또는 재단을 의무자 뭐예요? 권리자라고 한다.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신청을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인정했다 아니죠. 근데 방가로 이번에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인 일을 뭐 한다는 얘기니까 신청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바꿉니다. 뭐라 바꾸냐면 이 비법인은 종중 문중 그 자체 그 명의로 적격자인데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인데 여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예컨대 종중하면 종중 대표 있죠 그죠? 그러면 교회하면 목사님이나 장로인 있죠? 사찰하면 누구 있어요? 주지수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찰이 원불사야 등기부상의 이름은 원불사야 근데 등기는 원불사 가지 않고 누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가서 해야 되겠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대표자 관리자가 대리로 하는 거야 등기를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뭐라 하는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냐면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있죠 관리인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뭐예요 관리는 뭐만 하는데 등기만 뭐예요 신청하면 되는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대표자 관리인이 그 명의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건 뭐예요 비법인 자체 명의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예컨대 친목단체 있죠 친목단체 그 친목단체 보시면 이 친목회가 친목회가 기금을 많이 모였는데 이 친목회가 팔자회야 근데 여기 회장이 마팔자회사야 그럼 만약에 이 팔자회가 등기부상에 일본에서 갑이란 사람한테 건물을 사서 우리가 뜻깊은 일을 해보자 그래서 건물 2층짜리 건물 사갖고 위층에는 뭐예요 위층에는 어르신들 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고 1층에는 그 식사를 점심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려고 건물 샀어요. 그러면 여기다 2번 그래서 잊었는 게 아는데 여기 이 이름 명의가 여기가 팔자회로 들어와야 돼요? 마팔자로 들어와야 돼요? 뭘 고민해. 팔자회가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은 뭐만 하는 거라고 등기만 사람이니까 등기만 신청한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팔자에가 들어와야 된대, 팔자에. 그 명의로. 이해는 하시죠? 난 그걸 보는 거지. 그걸, 그 이해를 하는 게, 왜냐면 이해는 하고 까먹어야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어차피 까먹을 건데 이해는 하고 까먹어야지. 이해는 하고 까먹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학교 있죠? 학교. 이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니까 학교 명의로 등기부상의 명의가 되면 안 돼. 학교 명의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사립학교는 뭐예요? 자 무슨 법인 있죠? 재단 법인 뭐에 무슨 저기 학교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학교는 뭐예요? 국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죠. 근데 국립학교도 국가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 보면 뭐 세종시에 뭐예요? 세종초등학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요 근처에 있는 학교가 뭐 있어요? 종천초등학교 있어요? 그 종천초등학교는 종천인 거 보니까 종천동 종천인 거 보니까 그건 저긴데 그러면 그 종천초등학교 소유권자가 누굴 것 같아요? 세종시예요 세종시 거기 뭐라 써있냐면 등기부상에 건물 등기부 땅 그 소유권자가 저 세종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럼 서울대학교는 등기부상에 서울대학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써 있다, 서울대학교를 안 써 있다. 서울대학교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구에 거기다 서울대학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학교 이름 하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서울시요? 거기 안 나왔다고 그러지 마시고. 대학 그냥 국가라고 돼 있어요. 국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라고 돼 있어요. 다 하고 지방대도 국립대학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라고 돼 있어요. 국가라고. 국립대학은 국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은 무슨 무슨 재단.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에 압록고등학교, 그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 그게 답이야. 왜? 백두재단이 소유권자지. 고등학교 학교가 시설물이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 얘기지.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아래 민법상 조합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 작년, 올해 시험 문제 그게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아까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계약의 한 종류라 그랬죠? 계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법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하면 무조건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없답니다.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조건 없다야. 안 된다니까. 왜?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 방가를 일본에 특별법상의 조합 나오죠? 농협 뭐예요? 수산협동조합. 이런 법인체는, 이 법인체는 뭐예요?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돈 빌리면 주식회사 농협이라고 돼 있어요. 농협은 법인체예요.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체는, 거기 뭐예요? 그 국가지방자체는 그 특별시, 광역시, 그 시군구죠? 그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그거 배우셨어요? 수업시 공부시 배웠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저 써보세요, 광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지, 광역시가. 여섯 개. 난 안 배운 줄 알았는데 배웠네, 그것도. 딱, 그 여섯 개지, 그걸. 막, 어디니까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횟수대로 생각하면 돼. 횟수대로. 그래서, 국가지방자체는, 시군구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있죠? 가야면 틀린 답이야. 왜? 군까지만 가능해요. 군까지만. 면리동은 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 종촌 주민센터 있죠? 종촌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 거기 건물 땅 그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그 세종시예요. 절대 거기다가 종촌 주민센터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 세종시라고 돼 있지. 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와갖고,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는 너무 간단해, 문제가.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 뒤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잘 좀.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조금 긴 거를 한번 긴 거가 왜 안 나오냐. 긴 거를 한번 볼까요? 긴 거? 문제를 혹시라도. 여기 있다. 여러분, 10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를 보시면, 이 108페이지 2번에 등기인청 적격에 대해서 뭐 한 것은,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있죠? 이 대표회가 이제 비법인이에요. 자, 108페이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뭐예요? 비법인인데 거기 그 대표자 관리자가 뭐예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잖아. 의무자. 그러니까 명의로 누구 명의로? 그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단순히 뭐예요? 등기를 뭐 할 수 있는 거이고 명의라고 나오죠. 1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명의로 누구 명의로? 비법인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 관리자는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신청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2번은 뭐예요? 2번은 거기 학교 명의 나오죠? 학교 명의는 맨 끝에 있다야 없다야? 여기 학교 명의는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그 국가 아니면 뭐예요? 재단법인 명의로 해야지. 그러니까 없다라고 내야지 맨 끝에. 그러면 시험 문제 맨 끝에 보시면 항상 없다 아니면 뭐라고? 있다, 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 명의로 하는 거지. 왜? 법인체니까. 합의로 등기한 것은 뭐예요? 민법상 조합은 합의로 해요. 그거 나중에 차차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인청 적격이 인정되므로 읍면 등은 아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인데, 왜냐면 이 5번이 거기 뭐랬어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동그라미 거기 법인 아닌 사단 설립을 했어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 친목회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는데? 친목회를 만들었는데, 그 친목회 이름을 정하는데 거기 동네가 뭐예요? 여기가 종촌동일 때 옛날에 종촌리죠? 종촌리일 거 아니에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그 명의를 종촌리로 했어. 아니면 종촌동이로 했어. 이제 그럼 행정구의 명칭이 아니라 이제 무슨 명칭이 된 거예요, 지금? 비법의 명칭이 된 거지. 비법의 명칭이 됐으니까 이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이런 거, 이렇게 지문이 좀 길어진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짧았는데, 아까 옛날에는 어떻게, 아까 우리 배웠을 때 몇 페이지식으로? 71페이지 있죠? 71페이지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짧았는데, 요즘은 길어지니까,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럼 71페이지에 거기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등학교 안 돼, 학교 이러면 안 되지. 어? 법인 체의로 해야 되니까. 어? 71페이지, 다시 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 그 문제에 거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거 그랬죠? 없는 건 누구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 병종 고등학교는 안 되겠지. 왜? 학교 명이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거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뭐예요? 갑을 종중 되고, 주식회사 법이니까 되고, 김포 군이니까 되지.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이거? 시군 군까지 되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왜 된다 그랬어요? 그래, 그게, 오늘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어? 그거 알아도. 자,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 DNG 뭐예요? 그 문제가 이제 거기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나오죠? 거기 71페이지 신청인 그래서 공동인청의 원칙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시험 문제 중요한 게 그 73페이지 있죠? 그 73페이지 공동인청의 예외 단독 있죠? 그 단독인청하고 2번 단독인청 그거 별표 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 하냐면 다음 중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거 공동으로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단독이냐 공동이냐 할 때 단독이냐 공동이냐 할 때 이렇게 뭐예요? 이 단독 신청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거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상속받은 누가 누우는 부표하고 뭐예요? 부표하고 등표가 갑오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등기 해놓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암기 방법에 몇 번에 여기 지금 자 여기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2페이지 맨 아래 11번 있죠? 그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써놨어요. 11번 써놨는데 자 이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판결 얘기 나오죠?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죠? 안 해주죠? 그럼 을이란 사람이 갑을 상대로 뭐 한다는 얘기니까 소송을 한다는 거죠. 나한테 잊은 등기를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뭘 통해서 판결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부모님 사망하시면 뭐예요? 자 자식이 그 땅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소유권 묻었는 게 누가 아버지 이분이 사망하시죠? 사망하시면 자 어디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민법 몇 조에 997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뭐 한다고 개시된다 그랬죠? 그 아들 내미는 그대로 뭐예요?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근데 왜 등기하느냐 2번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등기를 안 하면 남한테 못 팔아먹어요. 그게 처분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지? 을이란 사람이 상속등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단독신청이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이 부표가 아까 뭐예요? 논에다가 집을 줘서 부동산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표시변경을 하죠? 예,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논에다가 집 줘서 부동산 표시변경. 그 답을 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거 있죠?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유권자만이 하는 게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명의자의 표시. 이게 등기명이네. 등기. 명인의 자 이게 표시변경이에요. 그럼 아까 어디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이사 왔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유권자가 단독이겠죠? 단독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든 게 나중에 다시 할 것이고 이게 보존는 게 자 갑이 신축 건물 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줬어요. 갑이 신축 건물 짓고 자, 뭐 하는 거 이거? 등기부 최초로 만들죠?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이거? 간만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혼동이 있어요, 혼동.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혼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혼동이에요. 혼동이라는 거 민법 시간에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 혼동이 뭐예요? 전세권자가 자기 집을 아 여튼 간에죠 그러면 배운 것 같아요 여튼 간 느낌에 전세권자 저당권자 나오는 거니까 배운 것 같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는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 지금 그래서 아들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키우니라고 한 4억 들었는데 1억만 꺼달라 그러니까 요새 쿨한 아들은 뭐라 했냐면 아버지 저당권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얘기하면 치산 새끼 하면서 저당권 내게 해줍니다. 했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충격에 못 입어서 아들님이 그렇게 키웠는데 저당권 내게 하는 충격에 못 입어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뭐가 이러죠? 쌍속이로 치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소유권도 갖고 저당권 갖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물건은 하나야 되는데 그 권리 물건을 몇 개 가진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든 한 사람이 물건을, 지상권을 갖든 저당권을 가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물건을 몇 개 가지면 안 돼, 지금. 두 개 가지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혼동이라 한다는죠. 이건 헷갈려하고 틀리는 거예요. 헷갈린다가 아니에요, 이건. 혼동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의리 소유권을 치르겠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 시켜야 되겠죠? 그 말소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단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따라 해보세요. 혼동. 혼단. 다시 혼동. 혼단. 그거 단독 신청이에요. 혼동은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수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국가가 뭐예요? 공공사업을 해서. 여러분, 그 세종시 지으려고 여기 연기군에 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수용해서 단독 신청하는 이게 수용이에요. 멸실도 부동산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없어지거나 땅이 바다가 됐어요. 멸실 등기 단독이죠. 뭐 신탁도 단독이에요. 신탁 등기. 나중에 신탁 등기 자세히 배우는데 따라해보세요. 신탁. 신탁. 그 신탁을 신탁 탁탁탁 치치다 보면 단이 돼요. 나중에 해보세요. 그게 단독이야. 뭐라고? 신탁 탁탁탁탁 하면 단이 돼. 안에 해보고 나서 나중에 그게 단독이야. 아 여러분 딱딱거리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탁탁탁탁 거리죠? 그 탁탁탁 하면 턱턱턱 단이 돼. 꼭 그게 단독이야. 이거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이걸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 시험에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아까 거기 이 상속 중에서 구별할 게 유증 있죠? 유증.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이 있죠? 사인증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이 증자 들어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이건? 공동이에요, 공동. 이거 항상 공동입니다. 뭐 들어가는? 증자들랑한 이전 등이 항상 공동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암기방법 다음 페이지에 공동인청 나오죠? 공동 12번에 거기, 증자들랑하는 이전 등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그런 말 써있냐면, 자. 어디 써있냐면, 여러분, 거기 74쪽에 위에 보세요. 74쪽 위에. 책, 그 기본서 74쪽 위에 보시면 상속에 앉는 게 나오죠? 거기 당구장 표시에 그랬어 있죠? 유증과 포괄 승계에 대한 등기는 뭐로 한다고 이거? 공동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 하나 외우세요. 뭐 들어가면 증자 들어가는 이 유증이나 사인증이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이거? 그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뭐 들어가는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따라해 보세요. 증자 보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증사무실 알아요? 그런 거 몰라요? 공증사무실 이렇게 그 법원 같은 데 가보면 공증받는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공증받는 거? 그럼 만약에 이 공증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았어요. 이 공증을 받은 공증증서 갖고 등기를 할 때 그 등기는 단독으로 할 것 같아요? 공동으로 할 것 같아요? 아 그냥 진짜 보이면 공동이라니까. 무슨 자 보이면 그냥 증자들 하면 무조건 공동이야. 미친님이 해주기에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 이거? 공동입니다. 그거 갖고 뭐예요? 등기하려고 하면 항상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예, 부동산. 거기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74, 기타 나오죠? 기타. 기타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뭐가 나왔어요? 권리변경 경정등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공동이라 되어있죠? 그거 뭐 두 개 하지만 머릿속에 공, 단독인청이 아닌 게 대표적인 답이 그거예요. 그 권리변경이라는 게 뭔가 보잖아요, 권리변경. 권리변경이 뭐냐 하면, 이거 권리변경이에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등기 하죠? 채권액이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갑이에요. 그 다음에 자,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자, 이 누가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재계약을 하자. 그래서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니까. 그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제 7천에서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1억이 됐죠? 그죠? 그러면, 자,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요구합니다. 야, 내가 3천을 줘서 지금 1억인데, 아직 등기부상에 7천 원이니까, 7치니까, 이거를 뭐 하자는 게니까, 고치자는 게. 그 전체 중에 일부만 고치는 게 변경된 게예요. 일부만 고치는 게. 여기다가 1-1번에서, 1번, 예, 저당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뭐예요? 변경된 게 해서, 원인은 재계약이고, 이거 7천 얼마로 바꾸는 거, 이거? 1억으로 바꾸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갑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공동인청이에요. 아까 같은 변경등기지만 부동산 표시 변경은? 누가? 그 표제부 고치는 거니까, 그 소유권자만 가니까 단독이죠? 근데 이거는 뭐니까? 권리의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잖아, 만나서. 그죠? 그러니까 이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이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공동이에요. 권리 변경이니까 공동신청 하는 거예요. 어? 이 내용은 이해는 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등기법이 사실 조금 어려워.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서 이 내용이 이렇게 교과서적인 것만 배워갖고 시험 문제만 이대로 나온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요새 작년, 재작년 지금 추세가 1년 동안 배워갖고 시험 문제를 뭐예요? 시험 문제를 자, 만만하게 풀 수 있느냐? 그게 아니야. 다 가르쳐줘. 이해도 해. 그 문제 보면 아무데나 찍어. 왜? 몰라서? 그게 아니야. 시험 문제를 내는 놈들이 나쁜 놈이라니까. 그 얘기 지금. 지금 그래서 이 등기법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그것만 이렇게 확실히 지적은 좀, 지적은 꼼꼼히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지적에서도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등기법은 이렇게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확실히 하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보통 1월달, 2월달 또 한 60% 정도만 하고, 5월달, 3, 4월달에 좀 거기서 조금 더 하고, 나중에 이제 5월달, 6월달 전공할 때는 그때 기본서 마지막적이니까 그때는 좀 이제 그 확실하게 좀 정리합니다. 그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자 지금 뭐 나무로 비교하자면 이 나무에다 이제 뭐 이렇게 일단 1월달, 2월달 지금 가지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이제 잎사귀도 좀 붙이고,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때는 이렇게 숲을, 이렇게 이제 나무들 뭉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맨날 발로 차서 필요 없는 거 다 떨어뜨리고 중요한 것만 문제풀이 확실히 해갖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이제,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 1월달, 2월달에는, 지적부터, 우리 시험이 지적부터 보니까, 지적부터 시작해갖고, 꼼꼼히 하고, 이 등기법은, 하여튼, 확실히 나올 만한 거면 확실히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크리스마스,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 이제 술 드실 거 딱 끝내, 이제. 연말까지. 1월달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요번에 다 끝내, 요번에 다 끝내. 닭갈비를 드시든, 무슨 꽃등심을 드시든 요번에 다 끝내버리고, 이럴 때부터 공부하자는 게. 자, 수고했습니다.